해드리겠습니다. 예. 오! 오! 와!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엄주님 덕분에 BMW M 퍼포먼스 행사인가? 어쨌든 M 행사입니다. X5M이랑 X6M도 실제로 볼 수 있었고, 뭐 엄청 유명한 뭐 카레이서 분이 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잘 몰라요. 운전을 잘할 줄 몰라가지고. 어쨌든 그런 설명을 듣고 그 BMW M8을 시승해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예, 치네 진짜. 응? 아, 예, 예. 이야, 튀기네요. 응? 이게 오늘 저희가 시승해볼 M8 아닙니까? 그렇죠, M8입니다. BMW에서 가장 비싸며 가장 빠른 차. 이야, 이거 뭐 색깔이 희한하네요. 이것도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패션보아의 퍼포먼스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면을 바라봐주시면 이제 본격적인 순서로 BMW M 브랜드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M 퍼포먼스만의 아니, 이 차는 뭐가 다르다고요? 자, 얘는 일반 저희 기어랑 다르기 때문에 네. 자, 얘는 그 절대 만약 고객님이 여기서 요 버튼 같은 것들이 정말 수많은 버튼 같은 것들이 보이죠? 너무 많네요. 너무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곧 시승을 나갈 예정이라서 설명은 나중에 갖다 와서 하도록 하고 간단한 조작법. 후진은 이렇게 놓습니다. 왼쪽으로 갔다가 위로. 위로. 그렇죠. 우리 저희 일반 저희 포터나 이런 거 기어 수동 미션 차는 똑같죠. 이렇게. 이렇게 아, 일단이고요. 예. 자, 이 상태가 중립인 거예요. 중립인데 여기서 한번 왼쪽으로 가면 드라이브가 들어갑니다. 아, 예. 어렵네. 예, 드라이브가 들어가고 한 번 더 하게 되면 스킨쉘 모드라고 들어가요. 이 스킨쉘 모드는 뭐냐면 기어를 수동으로 바꾸지 아, 기어가 완전 수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2단에서 RPM이 막 9까지 막 레드존을 치고 있어도 얘가 절대 기어를 바꾸지 않아요. 아... 운전자가 바꿔줄 때까지 뭐, 무조건 대기.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네. 이야, 네. 이게 핸들도 엄청 멋지게 돼 있네요. 이게 여러분 M8의 내부입니다. 이야, 일단은 저희가 저 설명을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설명 듣고 아까 우리가 차를 시승하러 가서 제대로 한번 네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승기를 네. 네, 제가 사실 해드리고 싶은 건 엄청나고 X5 쪽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6M 쪽은 대각선 형태로 좀 더 날렵하게 옆으로 뻗어나오고 그리고 이 각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릴을 가지고 있죠. 아래쪽에 있는 리테이크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6M쪽은 뭔가 꺾일 때 각을 좀 더 주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5쪽은 좀 더 단순한 형태의 선을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탈 차입니까? 예. 지기네요. 간단하게 제원을 설명하자면 625마력. 625마력. 76.48 토크. 76.8 토크. 48 토크. 네. 이건 근데 왜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 이거 인디비주얼 컬러입니다. 인디비주얼 컬러. 이야, 이 휠 몇 인치입니까? 지기네. 차, 얘는 어마무시한 차입니다. BMW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빠른 차. 제로백이 몇 초죠? 3.2초. 3.2초? 예. 이거 내가 운전하면 차 다 빠지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여러분 M들이 몇 대가 가는 겁니까? 지금 13대가 간다고 합니다. 13대가? 와, 이렇게 확인해주세요. 마스크 착용 벗어서 차량 이동하고 있습니다. 무전기를 이렇게 주고 네. 단체로 그렇습니다. 지금 출발하고 폭주족처럼 가네요. 갑니다. 야,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하필이면 또 여기 앞에 고프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BMW에서 홍보 영상을 찍는데 저희가 하필 또 당첨이 됐네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M8이라서 운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뭐라 하죠? 주행을 다 같이 하는 걸 뭐라 하지? 네? 뭐 폭주랍니까? 그러니까 기차돌이 기차돌이 네, 폭주를 뛰는데 우리가 선두라 해서 제가 부담스러워서 못 타겠어가지고 우리 엄주님한테 운전을 맡겼습니다. 네네. 이게 제로백이 3.2초랍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을 어떻게 해 이거를 겁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어? 지금 요 BMW 코리아 측에서 찍고 있는 홍보 영상도 고프로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리액션 좀 잘하십시오. 리액션 네. 리액션 이렇게 무전기를 통해서 지금 폭주를 뛸 건데 무전기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뭐 길을 퍼주고 뭐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거는 BMW 동성모터스에서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네, 중앙동 중앙지점 엄주임입니다. 동성모터스에서 직접 주최한 행사로 알고 있는데 BMW 코리아 협약으로 해가지고 직접 주최한 행사인데 지금 8대가 가는 겁니까? 10대가 가는 겁니까? 12대가 네. 지금 이제 여러분 그 뭐 때로 주행하는 걸 제가 표현을 몰라서 그런데 일단 폭주를 띄고 있는 상황이고 아 지금 이렇게 계속 무전으로 이렇게 안전운전을 위해서 무전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번잡한 관계로 따라오시되 좀 안전하게 올라가시면 야 역시 안전 우선입니다 여러분. 또 저희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이죠 맞죠? 예 그렇죠. 이런 공도에서는 절대 M을 느낄 수는 없어요 사실. 이렇게 교통 상황이 혼잡할 때는.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가 좀 여유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성역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한에서 살짝 올려볼 예정입니다. 아 저희 앞에 또 M760Li 저희가 예전에 시승했던 거죠. 그렇죠. 저 색깔은 또 처음 보네요.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옆에 타고 있는데 아까는 제가 겁이 나서 운전을 못 하겠다고 했는데 운전해 보고 싶어요. 와 이 나가는 힘이 야생만해. 거의 뭐 야생이네. 예. 오! 야! 야, 이 나가는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M4 상대 안 됩니다. M4 그냥 M4 비교도 안 되네. 아, 진짜 장난 아니네. 오! 오!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아 영상으로 이게 참 네. 느끼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네, 정말 좋은데 이 센터페시아 부분도 진짜 마치 지금 비행기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 이게 아. 지금 그냥 엑셀을 밟을 때마다 몸이 뒤로 막 그냥 막 쏠립니다. 정말 슈퍼카 솔직히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거 탈 때 내릴 때 불편하고 솔직히 주행하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유일하게 슈퍼카 따라잡을 수 있으면서 패밀리카로 쓸 수 있는 차는 진짜 M8 그랑쿠페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거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거? 네 2억 4천 생각하시면 됩니다. 2억 4천? 네네네. 그냥 막 와 소형 아파트 값이네. 네, 그렇죠. 예 소형 아파트 값이네. 요거 아이구야 몇 cc죠? 네 4,400cc 4,400cc 네 620마력에 76.48토크입니다 620마력에 72.48 76.48 토크 네, 연비는 얼마나 됩니까? 연비 7.8km고요 솔직히 이 차는 연비를 따지지 마세요. 아 그렇죠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은 기름값을 별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뭐 그 제로백 중요한 제로백이 몇 초입니까? 3.2초입니다 3.2초? 네 엄청난 차죠. 뭐 그 비행기 차. 아닙니까? 이야 진짜 좋네요. 정말 빠른 차고 거기에 편의사양 온갖 옵션이랑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진짜 좋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V8 8기통에 그렇죠. 트윈 터보 엔진 그렇죠. 8개의 심장 예. 이야 지기네요. 와 이게 빨리 좀 이게 탁 트인 도로가 나왔으면 좋겠네. 오오오 이 소리가 안전해지시죠 여러분. 아 이게 참 아쉽다. 요 시승을 끝낸 뒤에 요 안에 내부나 외부를 간략하게 M8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기가 지금 진짜 과속하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 시속을 40km까지 떨어뜨렸다가 80km까지 한 번에 팍 치고 요런 시스템. 제로백이 3.2초니까 네 그렇죠. 와 여러분 이거 너무 겁나는데 이거 전 운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잘 나간다 차가. 우와 오 저도 몰아봅니다 여러분. M8을 이야 지기네. 어? 차가 네. 지기네. 아, 이 M 전용 계기판 너무 이쁩니다. 이것이 바로 2억 4천의 맛. 네. 2억 4천의 드라이빙. 네 그
자, M8 타면서 건방스럽게 한 손으로 핸들 잡는 거 아닙니다. 어,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브레이크도 막 잘 보네. 지금 스포츠 모드입니까? 네. 아, 나 이거 패들 시프트를 만들지 모르니까. 네네네. 일단 밟아야 되네. 응? 예. 여러분, 차가 진짜 잘 나갑니다. 이거 겁나서 엑셀을 뭐 밟지를 몰라. 우와, 이거는 내 차랑 비교가 안 되는데, 그냥. 비교가 안 되죠. 네, 차 값이 4배 차이 나니까. 네네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추월하면 안 된다 했죠? 예, 예. 천천히 아, 날아갔어요. 천천히. 또 나중에 도로 상황이 괜찮아지면 또 밟을 수 있으니까. 예, 예. 서두르지 좋네요. 마시고요. 예, 이거 뭐 진짜 어마무시한 차네. 그냥 뭐 살아있네. 네, 그냥.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저렇게 M 차량들이 줄을 지어서 기차놀이로 가고 있습니다. 예, 진짜. 지금 오늘 막 엄중이 때문에 조기차는 그래도 톨게이트 통과하고 난 뒤에는 자율주행 할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맨 앞에 선두 차량 M4 차량을 제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시고 나중에 신시가 더 앞에 빠질 거니까 네 미리 네, 안전운전 하시고 보시면은 지금 이 구조들이 M8에만 나오는 구조입니다. 옛날 달라요, 이게, 그렇죠. 여기가. 옛날 8 시리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점점 차가 이제 점점 비행기 조종하는 것처럼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양손 운전을 또 해보네. 이 차는 양손 운전 해야 됩니다. 안 그럼 날아갑니까? 네. 예, 예. 사실 지금 이 김 소장은 M 차량을 처음 다 보는 거라서 지금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핸들 잡는 법도 틀렸어요. 어떻게 잡아야 네. 됩니까? 이렇게 잡아야 됩니까? 아니죠. 예, 그쪽 부분으로. 예. 이건 또 뭐고? 돈 내야 됩니까 또? 갈 때 돈 내야죠. 아, 잠깐만. 오늘 와닿고 내려나? 예, 김소장 팔 짧아서 됐습니다 여러분. 사이즈요. 자, 180인데. 저 왼쪽 편입니다. 왼쪽에 오시는 차 보시면서 한번 밟아 보세요. 와! 이야! 이게 바로 오늘의 심장이다. 이야! 방금 단 50m였지만 네. 그 M8의 진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와! 이야, 이거 뭐 살아 있네. 진짜 총알입니다, 여러분. 이야. 제가 왜 M4를 탔는지. 이야, M4를 타면서 야. 그렇게 좋다고 좋다고 난리를 뜨더만. 이야, 역시 그럴 이유가 있었네요, 여러분. 네. 나도 이거 타보고 싶네. 로또 안 걸리나? 네, 지금 솔직히 말해서 독일이나 이런 데는 되게 도로가 잘 닦여져 있다고 하나. 우리나라는 지금 솔직히 도로 상황이 그렇게 네, 좋지 이렇게 않습니다. 밟을 수 있는 네. 도로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도로에서 최강자는 진짜 BMW M 차량입니다. 람보르기니나 뭐 페라리 차 좋고 빠르죠. 슈퍼카죠. 그런데 이런 데서 잘못 밟다가 울퉁불퉁한 길 나오면 바로 차 그냥 다 때려 빠뿝니다. 아, 브레이크도 엄청 잘 드네. 그렇죠. 지금 브레이크도 그냥 살짝 밟았는데 스포츠 모드로 저희는 브레이크도 감도조차도 조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갑니다. 네, 차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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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차가 지금 김 소장이 재미 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라이빙의 뻔한 드라이빙. 네. 리드미컬한 드라이빙. 정말. 익스트림한 드라이빙. 네, 정말. 저 앞에 760이 저를 제끼고 갔는데, 그럴 수는 없어. 이런 거 지금 안 돼. 이야, 좋네요, 차가. 응? 차 좋네. 뒷좌석을 좀 끼는 거예요. 행사 중이라서 저희가 그냥 대충 안에 내부 모습만 대충 보여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여기 한번 찍어주십시오. M8 컴페티션. 예. 그리고 뒷좌석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뒷좌석 한번 찍어 보여드리죠. 알겠습니다. 스타트 버튼 여기 있다는 점. 네. 아이고 뒷좌석도 넓네. 네. 이야 이 시트가 상당히 멋지게 돼 있네 앞에가. 그렇죠. 요 부분 한번 찍어. 이야 이 뭡니까 야, 이거. 이야 공주 버튼입니까. 예. 이야 이 가죽도 요게 메리노 가죽. 예, 메리노, 메리노 가죽. 럭셔리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아 멋집니다. 정말 네? 차 멋있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입니다. 오늘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네.